자, 이제 여러분들 북극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극 통일신라 배웠으니까 이제 북극을 한번 볼 텐데, 북극은 바로 이제 발해입니다. 발해. 이 발해 역사는 참 이게 러시아도 자기 역사라고 그러고, 중국도 자기 역사라고 그러고, 우리도 우리 역사라고 그러고, 그죠? 아주 이게 참 서로가 다 자신들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발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역사 전쟁이에요. 누가 기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기억에 의해서 그 역사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유득공,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유득공의 발해고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전까지 잊혀진 지역이고 잊혀진 공간이고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유득공의 발해고에 의해서 다시 복원되었고 그 복원의 기억이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죠? 역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자. 이 발해를 세운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발해를 세운 사람은 바로 대조영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동모산에서 이 동모산에서 건국을 하고 있죠. 698년도 대조영 발해를 건국.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이게 왕조는 무슨 성씨예요? 대씨가 되겠습니다. 네, 대씨가 바로 이 발해의 성씨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쭉쭉쭉쭉쭉쭉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초반에는 이 중국과 관계가 안 좋았어요. 중국 하면 이제 그 당시 당나라 아니야? 당나라랑 관계가 안 좋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너무 당연하죠? 나당연합, 즉, 당나라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됐습니다. 근데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예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데 고구려를 멸망시킨 나라, 당나라와 사이가 좋을까, 안 좋을까? 당연히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그 대립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무왕이 되겠습니다. 이 무왕은요 전형적인 반당, 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대, 반대한다는 거예요. 반당, 반당 정책을 취해가지고요. 심지어는 놀라울 정도로 장문유를 보내가지고 중국에 보내요. 중국에 보내서 산둥반도를 공격하는. 이야, 대단하죠, 여러분들? 산둥반도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이 무왕이 지금 보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발해 정도면 이 정도 스케일은 돼야죠. 그죠? 네, 이런 모습들. 그래서 무왕이 이렇게 장문유로 하여금 산둥반도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늘 그렇지만 여러분들, 항상 그 긴장관계라고 하는 것은 늘 존재할 수는 없어요. 항상 그 긴장과 이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지금도 우리가 일본과 이렇게 좀 굉장히 긴장관계 있는데, 늘 긴장 관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 이웃과 같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언젠간 함께 가야 될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똑같아요. 발해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긴장이었지만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당나라와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이 당시에 썼던 연호를 한번 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 무왕 때 썼던 연호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인안이라는 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인안. 연호라 하면 황제만 쓸수 있는 건데 우리 이렇게 발해도 지금 쓰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위상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였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무왕.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과의 좀 좋은 관계를 맺는 왕이 있습니다. 문왕이에요. 여기는 뭐 이름만 들어도 느낌 오죠? 싸울 무자. 그럴 문자. 아, 여기는 좀 이렇게 좀그 공부도 좀 하고 교류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문왕 때의 그 연호는 뭐였냐면요. 김대건. 저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대흥이라고 하는 연호를 쓰고 있는데 이 문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친당. 여기서 이제 친당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친당 정책을 쳐가지고 중국의 문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수용을 해요. 그래서 삼성육부 제도 이런 것들을 지금 수용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요. 여러분 당연히 신라와도 사이 안 좋아요. 왜냐면 고구려 멸망시킨 나라니까 나당연합에 의해서. 근데 이때 이제 신라와도 교류를 합니다. 이때 이제 신라로 갈수 있는 길그 길을 놓게 되는데 그 길이 바로 신라도 신라로 가는 길이라는 거. 이렇게 통해 가지고 이 문왕 때는요 긴장보다는 교류를 택하면서 평화를 또 추구하려는 모습들이 문왕 때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드디어 이제 발해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니 그 전성기가 바로 이 선왕 시기더라라는 겁니다.
이 선왕의 어떤 그 전성 시기를 지나면서요, 이제 발해는요, 중국이 이제 우와 엄청난 나라네, 해동에 엄청히 성장한 나라,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때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영토가 뭐 거의 뭐 요동 지역까지 아우르는 그런 모습들, 오경 15부 62주, 와, 엄청나게 넓은 그런 영토를 지금 확보하게 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선왕 때의 연호는요, 제가 김인 김대건이라 그랬죠. 이때는 건흥입니다. 건흥. 건흥이라는 연호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제일 잘 나갔던 정상에 도달했던 시기, 선왕 시기의 모습, 전성기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참 발해가 성장 모습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무너져요. 빠르게 무너져요. 그 무너졌던 그 배경은 누구의 침략이다? 바로 거란의 침략. 거란의 침략으로 무너지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 이때 굉장히 중요한 자연 현상이 하나 있어요. 요 시점 속에 뭐 이것보다 좀 이른 시기가 되겠지만 백두산이 터집니다. 바른 여러분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인 나라거든요. 그 백두산이 터져요. 어마어마하게 터집니다. 그 화산재가 일본까지 날아갈 정도예요. 엄청난 화산. 이 백두산 여러분들 1000년을 주기로 터진다 그러죠? 지금 또 터질 때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1000년, 지금 1000년 전 2000년이잖아요. 지금 또 터질 때가 된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발해의 어떤 그저 백두산의 화산 활동에 대해서는 남북이 좀 협력해서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 역사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자연재해와 어떤 이런 외침들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결국 발해는 빠르게 멸망했다라는 거 발해 역사 한번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발해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발해의 성격이야. 발해의 성격이야. 너무 중요해. 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두두두두두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리고 당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니다. 자, 어떤 것들이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어떤 것들이 고구려를 계승한 것인지, 어떤 요소들이 당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고구려를 계승한 그 흔적들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정말 다행히도 얘기했잖아. 지금 발해의 역사는 러시아도 우리 거야. 중국도 우리 거다 해. 다 이러잖아요. 지금 여러. 그죠? 근데 정말 결정적 근거가 하나 있어요. 결정적 근거. 이거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여러분, 그 앞에 문왕이 있었잖아요. 문왕. 그죠? 어떤 뭐 친당 정책 쓰면서 뭐 싸움보다는 좀 이렇게 평화를 유지했던 그 왕. 그 문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가 있어요. 예, 일본에 보낸 국서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가 있는데 일본에 보낸 국서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나 고려왕은이라고 써요. 고려는 옛날에 여러분들 고구려를 고려라고도 불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왕이 나 고려왕이래. 나는 고구려 계승한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문서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명백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발해 지배층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난 고려 사람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아주 명백한 그런 증거를 지금 이렇게 남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배층들을 보면요. 이 지배층들은 고구려 출신들, 이 고구려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다수의 말갈족들, 이렇게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만 봐도 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차원에서 보면요. 결정적인 거, 이거는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온돌. 온돌을 쓰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 온돌은요, 중국인들은 안 써요. 중국인들은 온돌 문화가 아니라 좌식 문화.
저 의자에 앉는 문화잖아요. 그죠? 근데 온돌은 고구려의 남방이에요, 남방. 고구려의 남방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지금 발해도 지금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건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도 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죠. 아,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이제 문화적인 어떤 풍습 속에서 뭐 석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돌사자상이라든지, 뭐또뭐뭐 여러 가지 불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붐붐붐 굉장히 고구려풍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구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이게 고구려만 계승한 건 아니고요. 당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뭐 아까 친당 정책하면서 그런 모습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당의 영향을 받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의 영향을 받은 것은요. 자, 먼저 아까 여러분들 그 문왕 때 삼성 육부 조직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바로 삼성 육부 조직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자, 먼저 삼성입니다. 자, 삼성에는요, 뭐가 있냐면, 원래 여러분들, 중국의 삼성은 뭐냐면, 정당,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발해의 삼성은 좀 독특해요. 정당성, 그 다음이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그 다음에 육부. 육부는 원래 이 중국 그 당나라의 육부는 뭐냐면 이호 예병형 공부예요. 이렇게 육부인데 여기 또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충, 인, 의, 지, 예, 신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여러분들 이 발해가 굉장히 유교가 발달했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근데 삼성 육부가 여러분들, 이 삼성 육부가 지금 당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지금. 그죠? 요건 지금 명백히 당의 영향을 받은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은, 당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죠? 당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상당히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문화에서 여러분들 그 불상주의에서 여러분들 이불병자상도 하나 추가로 한번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불병좌상. 이런 것들이 이제 고구려 불상과 상당히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고구려를 계승한 거, 당의 영향을 받은 거,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면서 바로 이 발해의 어떤 그 모습들, 이 역사들이 지금 써내려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통일신라 1000년. 아, 신라의 1000년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있었던 통일신라 역사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발해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 꼭 잊지 말 건 바로 저는 그 장보고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바로 10대의 나이,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에 꿈을 가졌던 한 소년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푸른 바다를 건넜던 그 모습, 그러면서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모습들, 너무 여러분들,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가둬두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과감하게, 너무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에 너무 끌려가지 말고,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꿈을 펼쳐보는 그 푸른 바다에 여러분도 한번 발을 담궈보는 그런 모습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푸른 바다를 저는 응원합니다.